도가 뭡니까? 누가 도가 뭡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뭐가 움직였어요? 옷이 움직였죠? 근데 이게 실제 옷이 움직였나요? 이게 진짜 옷이 움직인 거면, 옷을 벗어놓고 저 옆에서 움직여 이러면 옷이 지 혼자 움직여야 돼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땐 상으로 보면, 모양으로 보면 옷이 움직인 거죠. 근데 실제는 옷이 움직인 게 아니죠. 그죠? 손이 움직이니까 옷은 그냥 움직인 거 아니에요. 옷은 그냥 손 따라서 그냥 움직인 거잖아요. 이제 선에서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형극 할 때 이렇게 위에서 실 매단 인형 있잖아요. 인형을 가지고 인형극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형이 실제 그 인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위에 실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인형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실제 인형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인형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인형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인형극에서는 실을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여기에서는 제 손이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손처럼 이렇게 뭔가 보이거나 만질 수 있거나 모양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나를 말하게 하고 말을 듣게 하고 숨쉬게 하고 길을 걷게 하고 소리를 듣게 하고 냄새 맡게 하고 맛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그것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혹은 성내고 기뻐하고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가지가지의 행위와 동작은 필경 누가 그렇게 하느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말도 하고 움직이고 소리를 듣고 말을 하고 맛도 보고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생각을 일으키고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별이 움직이고 하나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육체, 몸이 움직이게 하는 거면, 어째서 금방 목숨이 끊어진 사람의 몸은 아직 썩지도 않아. 내가 지금 여기서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었는데 옆에서 막 말을 해도 못 들어요. 팔을 움직여 이래도 내가 죽으면 팔을 못 움직여요. 생각 못 해요. 말도 못 하고 말을 듣지도 못하고 그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움직임들, 모든 작용들이 딱 끊어집니다. 그럼 이건 육체가 하는 건 아니란 소리죠. 그죠?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육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은 만약에 육신이 움직이게 하는 거면 금방 목숨이 끊어진 사람의 몸은 아직 썩지도 않았는데 눈은 보지 못해요. 시체는. 귀는 듣지 못하고 코는 냄새 맡지 못하고 혀는 말하지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 못해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 마음이 하는 것이지 육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이름 붙여서 그냥 본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이 눈으로 가면 보는 작용을 하고 귀에선 듣는 작용을 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생각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12처가 전부 다 이 하나의 작용이 12가지로 분별된 것뿐이에요. 하나가 12가지가 실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듣는 나와 들리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가 하는 거예요. 하나가 한 법이 듣고 한 법이 보고 보이는 것, 보이는 대상 전부 다 한 법이에요. 한 법. 한 법의 작용이다. 12개 작용이 쪼개져 있는 게 아니다. 마치 뭐 같으냐면요. 여러분 어젯밤 꿈에 내가 꿈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말도 했어요. 화도 내고 싸움도 했고 밥도 먹었고 배도 고팠고 꿈속에서 생각도 했어요.
꿈속에서 생각 안 합니까? 꿈속에서 생각해요. 꿈속에서 생각도 했고 별의 별일이 꿈속에 다 일어났어요. 근데 꿈속에서도 남들을 다 봤죠? 꿈속에 등장인물들을 다 봤어요. 그 우리는 눈이 보는 줄 알았잖아요. 눈이 보는 게 아니네요. 꿈속에서도 다 모든 걸 봤잖아요. 뭐가 봤어요? 여러분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꿈속에서만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이게 눈을 이렇게 뜨고 멍하고 있는데 꿈처럼 상념이 꿈 비슷한 게 깨어있는데 이렇게 꿈이 하나가 싹 지나가는 꿈 같은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많아요. 그런 거 눈을 뜨고 있어도 꿈을 꾼다니까요. 사실 이게 망상 같은 걸로 왔다 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실제 이게 눈을 뜨고 있거나 살짝 감고 있는데 정말 꿈처럼 이미지 모양이, 눈앞에서 이미지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꿈처럼 탁 그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이미지가 그려지고 꿈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눈이 본 게 아니었어요. 꿈속에서 분명히 봤는데 눈이 본 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 이게 굳이 말한다면 꿈꾼 전체가 하나의 의식이죠. 그죠? 하나의 마음이 이걸 뭐 예를 들어 몽중의식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꿈꾸는 의식이니까 하나의 마음이 꿈 전체를 만들어낸 거죠. 하나의 마음이 꿈 전체를 만들어서 너도 삼라만상도 만들었고 나도 만들었어요. 그 꿈속에서 나와 너를 하나의 마음이 만들었어요. 나도 너도 하나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나라고, 내가 이 하나의 의식이 이걸 나라고 또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본다, 듣는다, 맛본다, 냄새 맡는다 이래요. 근데 보는 것도 이 하나가 본 거고, 보는 나도 이 하나죠. 보이는 것도 이 하나죠. 하나잖아요. 하나의 마음이 보는 나와 보이는 것으로 꿈속에서 드러났잖아요. 듣는 나, 들리는 소리, 꿈속에서도 소리 들어요. 남들하고 대화도 하고 소리 들어요. 근데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가 다 이 하나의 마음이었어요. 냄새 맡고 맛보는 게 다 이 하나였어요. 맛보는 나만 나가 아니라 맛보는 음식도 나였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생각도 나였고, 우주 삼라만상,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 가고 전부 다 내 마음 하나였어요. 마음 하나가 삼라만상으로 촥 펼쳐졌잖아요. 꿈이 촥 펼쳐짐과 동시에 삼라만상이 촥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잠이 딱 들어서 꿈이 촥 펼쳐졌을 때 동시에 우주 삼라만상이 쫙 펼쳐졌어요. 실제 삼라만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삼라만상인 것처럼 펼쳐졌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나와 너를 나눠놓고 내 눈, 귀, 코, 혐, 뜻, 색상의 미적법을 또 나눠놓고, 그러고서 그 꿈속에서는 이건 나고 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꿈속에서 스님이 나타나서 이건 꿈이야, 이 삼라만상 전부 다 꿈이야, 보는 것도 마음이고 듣는 것도 마음이고 나도 마음이고 너도 마음이고 우주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 이러거나, 저 스님이 뭐 희한한 소리 하네, 저 난 도저히 이해 안 돼,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데 너무나도 깔끔하게 한 방에 몰록 도노하는 상황이 꿈을 딱 깨버리면 그냥 갑자기 도노해버려요. 몰록 이 모든 게 확연해요. 누가 설명 안 해줘도. 그 꿈 전체가 내 마음이었잖아요. 그게 순식간에 그냥 확 확연해져요. 이렇게 꿈이 매일 밤 우리에게 법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래도 안 깨달을래?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내가 꿈으로 보여주는데 안 깨달을 거야 하고, 지금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아까는 꿈의 의식 하나가 꿈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지금 뭐가? 식이, 분별심, 안입이, 서신, 의, 색상,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하는 육식, 식의 작용, 분별의 작용, 분별망상의 작용, 분별식, 이 분별식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세상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다 식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하나가 하는 거예요. 하나가 눈으로 가면은 보는 의식으로 만들어지고, 귀로 가면 듣는 의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보고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삼라만상을 5원 18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허상으로 실제 있는 게 아닌데 실제 있는 것처럼 이 식이 조작해서 만든 거예요. 허망한 분별의식의 작품입니다. 내 작품이죠. 내가 만든 작품이죠. 내 세상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세상의 조물주는 나예요. 내 세상의 하나님이 나예요. 진실은 이 모두가 하나의 마음, 본마음, 본래 면목이라고 이름 붙인. 근데 꿈속에서 그럼 꿈을 꾼 전체 의식, 그게 뭐예요? 꿈속에서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스님이 나타나서, 야, 이거 꿈이야. 이거 너, 실제 너는 무아야. 이 몸이 너가 아니야. 너가 지금 네 몸도 너가 아니고, 너 느낌, 생각, 의식, 이게 너가 아니야. 그럼 뭐가 납니까? 이 전체가 나야. 우주 전체가 나야. 생각도 나고, 느낌도 나고, 보는 거 보이는 대상, 듣는 거 들리는 대상, 우주 삼라만상 전부 다 나야. 마음 하나가 만든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할 때, 그 꿈꾸는 자는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이 마음 하나가 이 우주를 만들었어. 일체 유심조에서 얘기하는 마음은요, 아까 말한 그 식과는 달라요. 식은 분별망상으로 만든, 허망하게 만든 거짓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일체 유심조에서의 마음은 본 마음, 본 바탕, 배경,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불생불멸하는 바다와 같은, 바다 위에 물결이 아닌 바다와 같은 꿈 전체를 만든 그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꿈속에서 스님의 그 법문을 듣고서는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꿈속에서 그 스님한테, 스님 그럼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뭐가 법입니까? 뭐가 불성이에요? 뭐가 본성입니까? 나의 진짜 나는 뭡니까? 도대체 나의 진짜 본성은 뭐고, 이 우주의 진짜 본성은 뭡니까? 물어봤어요, 꿈속에서. 그럼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삼라만상에 전부 다 부처인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스님이, 너 안 믿을걸? 내가 말해줘도 너가 안 믿을까봐 내가 말 못하겠다. 아이, 스님이 말하는데 안 믿겠습니까? 뭡니까? 너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혹은 그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앞에 뜰 앞에 마당에 잣나무가 있었어요. 그럼 그 스님이, 야, 저 잣나무가 부처야. 하늘이 부처야. 달이 부처야. 별이 반짝거리는 게 부처야. 이것이 부처야. 책을 보면서 물었다.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내용 다 필요 없잖아요. 내용 다 필요 없어요. 물었다. 이게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물었다. 이게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저의 본성, 이게 마음에서 다 작용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마음 하나가 일으키는 작용이잖아요. 선어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말뜻 따라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뜻 따라가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달마가 달 할 때 벌써 법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뭘 가리켜도 다 법 아닌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직진심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 해도 되고, 호떡 해도 되고, 마삼근 해도 되고, 밥 먹었냐? 밥 다 먹었으면 설거지나 해라 해도 되고, 난 모르겠다 해도 되고, 도가 무엇인지, 스님 생각으로는 도를 알 수 없는 거라면서요?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스님께서도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말로는 법을 드러낼 수 없다면서요? 없지.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말로 표현하지 않고 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나 지금 피곤하니까 저 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저 딴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 답을 드러낸 거예요. 나 피곤하다.
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게 벌써 답을 드러낸 거예요. 답을 드러냈는데 이 사람은 말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답을 해달라 해놓고 나는 지금 피곤하니까 저 다른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스님한테 쪼르륵 쫓아가면 쥐가 말에 끄달리지 않는 답을 해달라 해놓고 자기가 말에 끄달려서 쪼르륵 쫓아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야, 저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아, 그 큰 스님이 스님한테 물어보래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몸이 좀 아프니까 딴 스님한테 가 물어봐. 간파한 거죠. 말로 답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빼고 답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해줄 수가 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 답이에요. 답.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답이에요.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다. 차나 한잔 해라. 차나 한잔 해라를 차나 한잔 해라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 그 소리를 누가 듣는 거고. 어떤 스님은 법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그 눈은 꿈뻑꿈뻑하고 말아요. 눈은 꿈뻑꿈뻑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육신이 눈을 꿈뻑꿈뻑 할 수 있어요? 법이 하는 거예요. 법이, 법 하나가. 법 하나가 있어서 듣고 보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법이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지금 법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듣고 나서 해석하면 그거는 내 분별망상 따라간 거예요. 식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식으로 분별해서 해석하기 이전에 벌써 이렇게 딱 듣잖아요. 이거를 뭐 죽빛소리 이렇게 해석해야지만 들어요. 죽빛소리랑 해석하기 이전에 다 알죠. 벌써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마치 거울에 모든 것이 그냥 비춰지듯이 이 소리가 거울에 그냥 이걸 스님이 죽비를 들고 흔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분별이 하는 것이고 그냥 여러분 마음은 마음 거울 그게 본바탕 본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고경 거울처럼 이렇게 그냥 비추는 마음 이게 비춰지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냥 이렇게 드러난다. 법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럴 거예요. 스님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정말 그 꿈처럼 이 우주 삼라만상이 대기 대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법 하나가 대기 크게 큰 기관 하나 법 하나의 기관이 법의 기관 하나가 우주 삼라만상을 돌리고 있다. 이것이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숨쉬고 뭐 모든 걸 그냥 이 법 하나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눈이 보는 게 아니니까 실제 꿈속에서도 뭔가 보고 있으니까 눈이 보는 게 아니었구나 귀가 듣는 게 아니었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공적 영지라고 하는 게 공적 텅 비어서 이게 공적 이것은 이 법은 공적해서 공적하다는 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법이 있다는 건 확인은 되죠. 그죠? 이 작용을 통해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법이 있다는 게 확인은 돼요. 왜? 확인 안 되나 본데요. 네. 확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확인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확인되잖아요. 확인되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를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 못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법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코로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볼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눈이 눈을 보는 것처럼 눈은 죽었다 깨어나도 눈을 못 봐요.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눈은 눈을 못 봐요. 그죠? 눈은 내가 여기 눈이 있다라는 걸 확인만 할 수 있어요. 눈이 눈을 확인만 할 수 있어요. 여기 눈이 있네.
이걸 확인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100년을 수행해 보세요. 100년을 염불해 보세요. 눈 보여주세요. 눈 보여주세요. 100년을 해 보세요. 눈을 못 봐요. 그런데 컵을 보면 눈이 확인되죠. 컵을 보고 있네. 아, 이 컵이 보이는 거 보니까 아, 여기 눈이 있나 보네. 이렇게 확인되잖아요. 컵에서 눈이 확인되죠. 그죠? 시계에서 눈이 확인되잖아요. 시계를 보면서 아, 시계를 보고 있으니까 눈이 있네. 이게 확인되잖아요. 그죠? F형지에서 지금 눈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법은 실제 봐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산 너머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 아, 산 너머에 불이 났나 보다 하고 아는 거지, 실제 불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 같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는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돼요? 이렇게 이걸 통해서 아, 이거 듣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건 확실하구나, 이렇게 확인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 제가 딸 앞에 잔나무라고 하든 여시아문이라고 하든 일시불이라고 하든 석가모니라고 하든 하나님 하든 할렐루야 하든 아멘 하든 똥을 하든 부처를 하든 말뜻 따라가지 않으면 이 법이 확인되잖아요. 확인됩니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직접 안 봤으니까. 근데 이거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용을 통해서, 대상 경계를 통해서, 작용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근원통, 주로가 보고 깨닫거나 듣다가 깨닫는 게 많아요. 듣다가 깨닫는 게 많죠. 법문 듣다 깨닫고, 소리를 듣고 깨닫고, 죽비 소리를 듣고 깨닫고, 이근원통. 듣다가 아, 이게 내가 귀로 듣고 이 소리를 맨날 분별만 하고 살았는데 아, 이 듣는 놈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문득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확인이 된다면 되죠? 확인이 되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죠. 사무사하게 알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고, 모를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 말은 알겠어요. 뭐 친척이 있는 건 확실하네요. 이렇게 확실하게 있긴 있네요. 확실하네요. 그런데 뭔가 막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막 쑥 내려가지가 않아요. 막 체험은 아직 없어요. 이게 머리에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진 않았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 마조스님, 육조해능스님 요쯤까지에서 일어나는 이 선의 초기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법들이 좀 많았어요. 요즘에 이제 저 제일 때는 마조 어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육조 단경에서도 좀 설명을 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법을 드러내는, 그냥 오면 그냥 딱 때려버려요. 때리는 이것이 법이니까. 그리고 소리를 빽 질러버려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법이니까. 아니면 손가락 하나 들어보이든지. 그런데 이 자상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방식에서는 세게 내려가지 않는다니까요. 체험이 막 세게 되지 않아요. 그냥 쑥 와서. 그래서 이 법을 많이 가르치는 분들이 이것을 감 잡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감을 잡는다. 약간 감 잡는 것과 비슷하다. 딱 눈치챈다? 눈치챈다 할까?
이 법은 딱 눈치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공부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탁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장단점이 뭐냐면 세게 확 체험이 강렬하게 오는 사람은 일단 그 딱 전환의 기점이 생기고 그 어떤 하나의 체험 때문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단점은 그걸 체험인 줄 착각하고서 자꾸 또 찾게 되는 그런 새로운 체험을 찾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없겠다. 이 체험 한번 딱 체험이라는 게 왔다 가버렸으니까 이 체험이 확실하겠지 하는 그냥 혼자의 믿음 그런 어떤 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 내가 깨달음이 어쨌든 왔다 갔으니까 진짜일 거야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좀 더 강하게 있달까? 근데 그 강하게 믿음이 있어도 스스로 한동안은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그 체험이라는 것이 있는 동안에는 뭔가 막 뭐가 된 것 같고 막 다른 중생의 의식과 다른 것 같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왔다 가고 나면 그 체험이 왔다 가고 나면 똑같아지거든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체험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막 아나무인으로 막 난리 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큰 스님들이 일단 냅둬라.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냅둬라. 사라지고 나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치나 보자. 절대 큰 소리 못 쳐요. 죄송합니다 하고 꼬리 탁 내려버려요. 깨달음이 사라졌다고 100% 확신을 해요. 깨달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사라져 이게? 까나내기 때도 이랬고 10대 때도 이랬고 20대 때도 이랬고 지금도 이런데 똑같이 이런데 이게 어떻게 사라져요? 그냥 늘 이게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거 확인한 거지. 그러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이 어디서 왔다 갔느냐. 이게 있어야 체험을 알아보죠. 체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게 알아보는 거예요. 체험은 왔다 가는 것이고 이 소리같이 왔다 가는 것이고 그래서 체험이 진짜 체험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체험의 바탕을 확인하는 거예요. 조금 알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겠다. 좋은 상황이에요. 왜?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어차피 계속 공부하면서 점점 내가 이 법의 자리에 그래서 이 법의 자리는 낯익은 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하던 것에는 점점 낯설어지는 과정이다 이래요. 분별망상은 늘 익숙했잖아요. 근데 그 분별망상은 자꾸 낯설어지고 이 법은 자꾸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하루 이틀 1년 2년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찐득하게 그냥 내가 그냥 어쨌든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난 계속 이 공부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찐득하게 그냥 꾸준히 할 뿐이지. 근데 이 자리를 이제 대충이라도 내가 감을 좀 잡은 것 같다 하면 이제 조금 힘을 빼고 공부할 수 있어요. 조금 힘을 빼고 공부할 수 있고 이제 조금 숨 쉴 수 있게 그전에는 뭐 모르니까 어쨌든 이게 뭔지는 내가 감은 잡아야 되는데 감도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니까 조금 이제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보임의 공부는 막 미친 듯이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을 사는 게 공부지. 그러면서 늘 이 법문을 가까이 하고 법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처음처럼 그렇게까지 막 죽을 것 같이 답답하고 막 이럴 마음은 없이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돈 벌 거 벌고 애들 키울 거 키우고 하면서 내가 그래도 늘 이 공부가 재밌으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 공부를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힘을 빼고 즐겁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막 평생 걸린다고 말은 했지만 평생 여기만 올인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이게
딱 한번 이 맛볼 때까지는, 이 개합할 때까지는, 이게 뭔지를 감을 탁 잡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하여간 이 본문을 들으면서 이걸 뭔가 확 한번 내가 탁 낚아챌 때까지는 내가 조금 그래도 여기에 몰입을 하고 몰두를 하고 이 공부가 1번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릴렉스 한 채 1번을 유지하면서만 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나 뭐 다른 일들 할 거 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여유 있게 공부는 하되 이 1번은 놓치지 않아야 돼요. 1번, 이것이 1번인 건 놓치지 않아야 돼요. 딴 일은 다 하지만 그러면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법이 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아상과 에고의 힘보다 법의 힘이 더 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내가 그 법의 힘이 없으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내 법의 힘을 의지해서 법에 의지해서 내 법의 힘을 자꾸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는 자꾸 약해지고 이 법의 힘은 자꾸 커지게 하는 그런 시기를 올해 좀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막 그렇게까지 여러분 고3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면 갈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너무 힘들게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이 공부 그렇게까지 힘들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공부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처럼 쉬운 공부가 없어요.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 없고 모르는 게 좋은 거니까 알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 편한 공부, 즐거운 공부, 재밌는 공부 그러면서 삶이 변하니까 삶으로 직접적으로 괴로움이 가벼워지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체험이 되고 체득이 되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공부예요. 얼마나 재미난 공부고. 내일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